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주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부동산 프로퍼티를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주 부동산 전문가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대표 자스민 김입니다.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실장 브랜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거 찍기 전에 계속 웃음이 터져가지고 진짜 좀 어렵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잘 운영하고 있고 사고 있는데 올해 좀 살을 빼는 방향으로 네, 실장님. 저는 항상 매년 목표가 다이어트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유독 사람들이 올해 목표 뭐예요? 물어보면 아, 집 꼭 사려고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첫 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올해는 꼭 다이어트도 성공하고 네. 여러분들 집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일단 어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살려고 하는 집들을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만약에 사신다고 하면 이제 수요자가 이미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 이제 집을 사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나중에 팔 때 쉽게 파실 수 있고 또 좋은 가격도 받으실 수 있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오늘 이 영상이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주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떤 부동산 프로퍼티를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건 첫주택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첫주택 구매자들만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이라든지 또는 스탬듀티 면제 할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낮은 금액대를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베네핏을 받으려고 하면 얼마까지 프로퍼티를 사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뭐 물론 약간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한 50만 불에서 한 75만 불 요 정도 사이를 사시면 뭐 이제 그랜트도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스탬듀티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라이스 레인지의 부동산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드니는 아마 50만 불에서 75만 불 사이라고 하면은 하우스는 조금 이제 가격적으로 좀 더 예산을 높게 잡으셔야 되고요. 이제 아파트의 수요자가 많다는 거죠. 네. 더군다나 첫 주택 혜택 중에 그 그란트라는 게 있잖아요. 만 불 그란트. 그거를 받으시려면 꼭 새 집이어야만 되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호주 정부가 집이 모자라니까 계속 이제 공급을 늘리는 계획으로 이제 새 집에 대한 이제 수요를 많이 확보를 하고자 이제 현찰로 받을 수 있는 캐시 리베이트 같은 이런 그런 보조금은 다 새 집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를 투자용으로 보시는 것도 사실 괜찮은데 한국분들이 좀 땅에 대한 로망도 있으신데다가 이제 코비드 이후에 시드니 특히 뭐 브리스번도 그렇고 하우스 가격이 조금 괜찮았어가지고 내 예산은 이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예산은 이제 아파트인데 이제 그래도 하우스가 낫지 않나 하시면서 시기를 놓치거나 그리고 또 이제 원치 않은 곳에 또 너무 무리해서 사시거나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퍼스트 홈 바이어들이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시티하고 근접성이 조금 좋은 데여가지고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CBD가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드니 CBD, 그다음에 파라마타 그리고 지금 펜리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접한 어떤 프라이스 레인지는 한 50에서 75만 불 사이대의 아파트를 투자로 구매를 하시면 그러면은 수요가 많은 이제 프로퍼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괜찮은 수익률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1인 가구도 많이 늘어나서요. 그렇죠. 원베드룸 네.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얼마 전에 저희가 렌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시티 근처만 가도 원베드 아파트 렌트비가 현재 지금 850불까지 올라왔어요. 맞아요. 어제 저희 네. 고객분 이제 그 인터뷰 하고 나서 네. 거기도 그분도 한 700불 이상 낸다고 하셨거든요. 원베드룸 아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지 않나요? 그래도 아파트가 원베드보다는 투베드가 낫지 않냐 투자처로 원베드는 안 오르고 투베드만 잘 오른다고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1인 가구가 계속 지금 많이 증가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뭐 원베드룸으로도 충분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코비드 터져서 집에서 재택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혼자 살지만 방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또 호주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그런 니즈를 반영을 해서
그 아파트 안에 퍼스널티로 뭐 스위밍풀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요.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개인이 집에서 일을 할 때 재택근무 대신에 이제 쓸 수 있는 오피스 같은 개념에 거기 이제 입주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퍼스널티들을 그러니까 호텔의 비즈니스 네, 룸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 그것 이상의 어떤 퀄러티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해서, 실제로 원베드룸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예산을 하는데, 내 투자 예산이 조금 원베드룸에 가깝다 하시면은, 그것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우선은 그, 은퇴를 하시고 네. 다운사이징으로 낮춰서 부동산을 작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기존의 하우스를 사시는 분들이 관리가 힘드시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편하고 또 접근하기 좋은 쪽으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아파트가 입지가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쓰리비드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지만 수명이 굉장히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자녀들을 키우고 이제 여태까지는 큰 하우스에서 사셨지만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이제 하우스 관리도 힘들고 이제 실제로 거기에 그만큼의 이제 그 공간이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활이 편리한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이제 뭐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리프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이제 좀 움직이기가 굉장히 편리한 곳으로 이제 노년 이제 인구들이 다운사이징을 해서 이제 하우스 사시던 분들이 이제 처분을 하고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호주에서 또 원하시는 것들이 보면은 또 그라운드 플로어를 많이 또 선호들을 하세요. 네. 네, 호주 분들은 이제 또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발코니나 베란다 같은 데 즐기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라운드 플로어에 이제 발코니가 아니라 코드야드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밖에서 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것들을 많이 추구를 하셔가지고 실제로 이제 지금 아파트가 분양되는 전체 뭐 300세대라고 하면 제가 옛날에 이제 15년 전에 있을 때 보면 정말 300세대에 뭐 3베드룸이라 하면 정말 3채 4채밖에 안 나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3베드룸이 많이 없었던 게 이제 3베드룸의 아파트가 나오면 하우스 마켓하고 이제 같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없었는데 지금 실제로 코비드 이후로 3베드룸을 원하시는 이제 그런 수요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다운사이징 하시는 이제 고령화 대신 이제 은퇴 세대 분들의 3베드룸 그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반대로 한번 이제 3베드룸 아파트도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거는 도심에 가까운 이런 땅값이 다소 비싼 곳이 아니어도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제 조금 외곽에 예, 요런 때 그렇지만 생활이 편리한 이런 이제 아파트의 3베드룸을 보시는 것도 투자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물론 포함이 되는데 사실 호주에 살게 되면 가장 큰 걱정거리가 세금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세금을 적게 내자니 나중에 론을 빌리고 싶을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 네. 뭐 그렇다고 세금을 그 퍼센트 적혀져 있는 대로 또 다 내자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뭐 어떤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으로 조금 절세를 하고 싶은데 호주라는 나라가 유일하게 부동산을 통해서 세금을 절세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그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나 새 부동산을.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아, 네거티브 기어링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새 부동산을 사시게 되면은 이게 매년 부동산 가격이 이제 중고가 돼가면서 마이너스 처리되는 금액이 있는데 보통 이제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차를 사서 오후에 만약에 그거를 팔러 가면은 그 사이에 이제 중고차가 돼서 그죠. 마이너스 처리되는 금액이 생기는데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집도 이제 새 집을 사서 점점 헌집이 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마이너스로 빠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내가 내 돈을 내는 거는 아니고 이제 해계 정부 상에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좀 세금 때문에 좀 돌려받기를 원하셔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좀 새 집을 사시는 게 좋고요. 이 감가상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투자자들이 절세를 위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미래의 수입도 보고 계시겠지만 그런 이제 호주의 로컬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찾는 집들은 이제 신축이겠죠. 아파트가 됐건 하우스가 됐건 새로 지어진 집들 아니면 앞으로 분양이 될 집들 아파트가 되겠고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뭐 한국 상담회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무적으로 헌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새 집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집은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거주하는 목적으로는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약에 호주를 떠나실 때는 팔고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좀 제약이 있네요. 네, 그래서 새 집을 구매를 하시고요. 또한 가지는 론 부분을 안 짓고 갈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비용을 한국이나 해외에서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퍼하는 기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서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프더플랜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조금 처음에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완공하는 시점까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자금도 좀더 조달을 하시고 뭐 이런 거를 원하시고 그리고 원래 뭐 이제 새 집밖에 이제 살수 있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선택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아파트가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쵸? 근데 실제로 네. 지금 이제 아파트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호주가 오픈이 되고 이제 중국도 코비드가 끝나서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또 들어올 이제 그 임시 비자의 분들이 들어오면서 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또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렌트비 또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 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영상을 한번 저희가 위에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투자를 꼭 아파트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은 건 아니고, 저희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 뵀는데, 본인도 스스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 드리는 것도 이 예산에, 그 다음에, 모기지 금액이 이 정도가 가용이 가능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디파짓이 마련되어 있는 게이 정도라고 하면, 그럼 아파트를 사시는 게 맞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드립니다만, 뭔가 이제 아파트는 오르지 않고 수요가 좀 점점 없어지고 하우스가 더 오르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이제 시기를 놓치시거나 좋은 매물이 있는데도 이제 결정을 못 하시거나 해서 기회를 잃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집을 많이 사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어서 이런 이 분들이 원하시는 이제 집들이 이렇습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부동산도 약간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네.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구입하셔야 될 적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이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희 세미나 네, 이제 매달 하고 있습니다. 캔버라에서 세미나 하고 있고요. 시드니에서 세미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상담회도 당연히 올해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일본어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이제 주위에 뭐 일본 친구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파트너 저희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그치? 이제 커플이시면 한 분은 이제 한국 분이시고 한 분은 일본 분이시고 이런 분들 많으신데 그런 고객분들한테는 저희가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도 오픈돼 있고 지금 SNS도 이제 인스타, 일본어 채널도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구독을 하시면 좋은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